아니 난 여긴 하니까. 이분은 현지인이고 현지인. 여기 사람은 나도 사람이지만. 철원에서 오셨대면서. 저는 이제 철원이고 예. 친구 보러 왔죠. 예. 오랜만에 친구 온 김에 여기 현지이시니까 저 처음이거든요. 여기 타고 내려가서 어디를 또 가야 좋은가요? 우리랑 같이 다니는 상도들 저기 욕지도 저게 큰 게 제일 큰 섬 있지. 그 욕지도가 TV에 나왔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. 거기는 관광지에서 사람이 너무 많고. 그렇겠지. TV에 나왔죠. 바닷가가 보이는 게 반드시 좋을 수도 있어. 안 좋은 맞아. 안 보이는 게 더 좋아요. 해풍도 있고 이런 그런 게 있어. 그렇지. 그리고 습. 저희 모든 매주들에서 힘든데. 오산가스 사고 풍요 그죠? 그런 가게에서 안 사. 그러니까 따지면은 이거 내가 차를 몰고 이 물건 사고. 아 이거 모둠에네. 따지면은.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 기업가 이렇게 된장을 찍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기운이 맞아. 기운이 그러니까 초장보다 이 된장이 얘는 망해. 드셔보셔도. 평평하고 그들은 다 뭐 평안하고 응 잘 있어. 아들 어떻게 사는 거야? 우리가 생각해 아들? 작은 거 있나요? 우리가 기숙사 기숙사 지금 북해갖고 기숙사 있으면서 그걸 선물 왔어. 만나게 잘 있어 그냥 한쪽인 거야? 응 오케이 지금 3학년 3학년 물어보는 게야 뭐래 간장에 주위에 간장하고 잘 숨겨지 와 지금 세 번째 내려왔는데 아 이건 젓갈이구나 멸치 어 젓갈 멸치 보름 멸치 한 바퀴 돌리시면 그 미역 다시마도 뭐에 물려가 싸서 드셔봐요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간이 좀 간이 좀 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약산이에요 뭐래 그냥 들어가고 그거 마늘 대식으로 아이고 송구에 쓴거 없습니다 몇개 닦아내서 딱 뜯어가지고 꾸덕을 알게 드시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아 풍경은 진짜 멋있다 자연 친화적으로 갈래? 저 등대 앞에 가서 어? 등대 앞에 가서 낙조를 볼래